야채 요거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서 요거 그린빈하고 당근하고 곱게 갈아서 오트밀을 야채죽처럼 먹으려고 해요. 원래 자연식물식은 양념 같은 거안 먹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부터는 조금 양념도 조금 첨가해서 야채죽에 약간의 간장, 참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을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입맛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 막 그렇게 자극적인 게 많이 생각나고 그러진 않네요. 이 안에 그래도 공간이 있어야 빨리 잘 되잖아요. 칼날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좀 하시려면 요거보다 조금 하나 더큰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요 사이즈 만족해요. 원래 양파랑 이런 야채 먼저 참기름에 볶다가 하면 더 맛있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야채 먼저, 아니, 다 넣자. 저번에 샀던 오트밀은 오트밀이 한알한알 굉장히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끓여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케이커 오트밀 올드 패션인데도 좀 많이 빠진 느낌이에요. 되게 얇아. 그래가지고 금방 잘 되더라고요. 오트밀만 먹을 때는 그냥 한컵 물에다가 불려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요. 먹을 때 사실 뭐한 2, 3분만 전자레인지 돌려도 먹을만해요, 이거. 인스턴트 아닌데도. 그래서 제가 잘못 샀나? 나 올드패션 샀는데 잘못 샀나? 다시 봤다니까요. 전에 먹던 것보다 훨씬 좀 부드럽고 찰기가 있다고 그래야 될까? 좀 약간 느끼한 맛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기가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오트밀보다는. 그래서 야채 조금 익었을 때 오히려 넣어줄게요. 후추, 마늘가루, 소금 조금씩 넣어주려고요. 요런데 양파 같은 거 다져 넣으면 더 맛있는데, 양파 까기가 귀찮아서. 그래서 참기름 약간 넣고 딸딸 볶다가 이렇게 끓이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전 오트밀 많이 빡빡하지 않게 약간 물기가 있게 맑은 죽처럼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트밀은 조금만 넣겠습니다. 여기에 땅콩가루나 아몬드 가루 같이 그런 거 견과류 가루도 같이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식사를 해보고 싶어요. 입맛이 조금 바뀐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맛있어졌다고 그래야 될까? 이런 맹맛 있죠?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맛이야? 아무 맛도 안 나네. 이런 맛들이 그래도 먹을만하다. 아주 맛있다. 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먹을만하다. 그 정도. 여기에 또 카레가루 약간 첨가해서 그렇게 또 먹어도 색다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히비스커스 차예요. 그냥 부담 없이 마시기 좋고 뜨겁게 혹은 차갑게 약간의 신맛이 있고 약간의 단맛이 있거든요.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면 스테비아 정도 자연 식물식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레몬청 같은 거랑 같이 딸기청이나 이런 거 같이 해서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연 식물식을 이제 일주일이 훨씬 넘었고요. 열흘이 됐는데 체중 변화는 초반에 2, 3일 정도 했을 때 1kg는 아니고 한 그 정도 0.6kg, 7kg 정도 감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식물식도 양을 많이 먹으면 감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음식이 생각날 때마다 음식 양을 좀 늘려서 굉장히 배부르게 아주 배부르게 많이 먹었어요. 과일도 많이 먹고 또 오트밀도 양껏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감량이 이렇게 썩 많이 이루어진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전체적인 거를 평가하자면 이것도 양을 많이 먹으면 감량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있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서서히 아주 서서히 감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거는 많이 어렵지 않았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렇지 않고요. 과일을 좋아하고 야채를 좋아하고 고기 종류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이라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자연식물식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나는 자연식물식 또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식구들이 먹을 음식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일반식 이렇게 두 가지를 하기는 그것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중간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연식물식을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조금 융통성 있게 간이 된 음식, 간장이나 참기름 정도는 좀 허용을 하고 원래는 두부도 좀 제한을 하거든요. 자연 상태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두부는 콩을 어쨌든 가공을 한 식품이잖아요. 근데 두부 정도는 좀 먹고 마음 편하게 먹고 편하게 할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하루하루 자연 식물식을 이렇게 해보면서 오늘까지 내일은 할 수 있을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그닥 그렇게 일반 음식이 생각이 안 나서 아 오늘도 뭐 자연 식물식 먹지 뭐 그렇게 또 한 끼 먹고 저녁에도 일반식을 먹고 싶으면 먹을 거야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저녁에 괜찮은데 나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채워온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케이크도 있었고 또 파이도 있었는데 정말 저는 한 조각도 한 입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게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간식 종류를 좋아하고 뭐 과자나 단 음식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거를 제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제가 일반식을 할 때도 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많이 막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입에 대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과자 한 봉지를 따게 되면 그 멈춰지지 않고 이렇게 과자를 다 먹게 되는 그런 한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별로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가 않았다. 그게 가장 놀라운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연식물식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계속 식단의 변화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속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게 자연식물식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저한테 변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밤에 잠을 솔직히 잘 못 자요. 잘 못 자는데 한 며칠 전부터 저녁에 뭐 일찍 잠이 든다 이게 아니라 잠을 자면은 그래도
그래도 몇 시간을 굉장히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느낌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그랬어요. 늦게 자긴 했는데 그래도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계속 그러거든요. 깊이 못 자고 그런데 굉장히 숙면을 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자연식물식 덕분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있어 봐야 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변화였습니다. Thank you so much.